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아, 요즘과 같은 이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심전환대출, 우리가 이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1금융권 그리고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굉장히 저금리죠.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대환대출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제 대출 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안심전환대출이고요. 물론 이제 이 안심전환대출이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후단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영끌 비투에서 주택 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방송 후단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다라는 것. 이제 9월 15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금액 자체가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까지니까 실제로 또 지역을 구분했을 때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렇게 나눠 봤을 때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또 이제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거죠. 아마 지방에서 혜택을 많이 보실 거고 서울 수도권은 아무래도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는 혜택 보실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 아파트는 이제 거의 힘들고요. 아마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쪽에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안심전환대출 아마 지금 제 방송에 들어오시는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도 참석해 주신 분들을 보면 좀 연령대가 40대 후반 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또 그분들은 집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 6억 이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녀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면 이제 그분들이 좀 도움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어떤 분들이 이걸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인데 먼저 대상 대출 어떤 대출이 대상이 될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대출은 이게 이제 사전에 안내가 됐었죠. 그래서 그 사전 안내를 기준입니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 대출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변동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이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미 고정금리라면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는 이 정책 모기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 그리고 이제 디딤돌 대출,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대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 대출, 이미 고정금리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물론 이제 5년 미만은 가능한 거냐? 그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상 후단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한도 대출이나 기업 대출, 그리고 이제 대부업 대출,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둔 이유는 이런 혜택을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주 목적은 우리가 서민, 실수요자, 자, 이분들이 정말 주택이 필요해서 샀는데, 그것도 내가 가진 자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게 정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상환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민 기준을 둔 겁니다.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만약 미혼이라면 단독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각각이 아니고 부부 합산입니다. 7천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택 보유 숫자도 중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이 신청일은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한 날짜를 말하겠죠. 이 신청일 기준으로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주택자는 또 어떤 경우냐?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참 1주택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1세대, 1주택, 보통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주택은 본인, 그러니까 신청하는 본인,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또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개념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부부 합산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하나일 때, 이때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산 주택 있잖아요. 이제 공부산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한자입니다. 이걸 사실 우리말로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부는 공적인 장부예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 상해 주택이거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 이두 가지 서류에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 후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공부상의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니까 이런 것들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공부상의 주택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일 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그 주택의 가격 기준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확 주는 거죠. 주택 가격은 신청일 기준, 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하는 그 날짜 기준 시세로, 공시 가격 아닌 시세입니다. 시세 기준 4억 이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4억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억이면 해당되는 주택이 거의 지방일 거잖아요. 아파트라면. 예. 서울 수도권에 4억짜리 아파트 보기 힘들잖아요. 아주 아주 오래된 거 아니면.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수도권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다세대나 뭐 연립,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단독이나. 그리고 이제 지방은 4억이면 아파트도 해당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 이제 청년층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빚까지 내가지고 집을 샀던 그분들은 일정 부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 가격의 기준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은 제가 시세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세는 첫 번째가 KB 시세. 이게 이제 1, 2, 3, 4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 순서대로
기준을 잡습니다. 첫 번째가 KB시세, 두 번째가 이제 한국부동산원 시세. 이게 예전 한국감정원입니다. 부동산원 시세,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시세가 없다면 그럴 때는 공시가격인데 이게 현실화가 적용된 지금 시세가 적용된 공시가격 이걸로 잡겠다라는 거고 이것마저 없다면 마지막은 감정평가선으로 기준을 잡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대출은 기준의 대출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소득은 또 주택 숫자는 주택 가격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가지고 해당이 되신다면 어쨌든 금리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고정금리로. 그래서 아마 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제 대상자가 많지 않을 뿐이지 혜택은 크니까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어떨 때는 오히려 고정금리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고정금리가 안 좋거든요. 예. 근데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미국도 지금 뭐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아마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고정금리로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초님, 그쵸? 시세 4억.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높이면 너무나 과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 기준은 올리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금 요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이제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지원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춰주는 건데 고정금리로. 자,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 바꿨다면 이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만약 만기 10년일 때 안심전환 대출은 3.8% 고정금리고요. 15년은 3.9%, 20년이면 3.95%, 30년이면 4%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저소득 청년층, 이 층은 이제 안심전환 대출보다 0.1%포인트를 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만기가 10년이라면 3.7% 고정금리, 만기가 15년이라면 3.8% 고정금리, 만기가 20년이라면 3.85%, 만기가 30년이면 3.9% 고정금리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 청년층은 어떤 층이냐? 여기 나와 있죠? 그 자격 요건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이 층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3.8에서 4.0% 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LTV와 DTI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되면 최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약간의 주택가격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 LTV나 DTI는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LTV가 70을 넘거나 DTI가 60을 넘는다면 넘는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그 이내에서 대출 받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리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왜냐하면 중도에 이제 해지하는 거니까 기존 대출을. 이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를 받습니다. 이제 원리금은 당연히 동일히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 바꾸게 되면 변동금리라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담일 텐데 이렇게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바꿔주니까 상환 부담은 그만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신청하냐? 이 신청 기간이 중요하죠. 신청 기간은 앞서 이 주택 가격이 4억 이하일 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신청 기간은 또 구분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3억 이하일 때와 4억 이하일 때. 왜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면 이제 혼선이 생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조금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택 가격별로 신청 일자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오늘부터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기한 내에서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번호, 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가지고 5부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3억 이하일 때 만약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라면 9월 15일과 9월 22일 이렇게 이틀 동안 신청할 수가 있고 끝자리가 5와 0이라면 9월 16일과 9월 23일 이때 신청할 수 있고요. 끝자리가 1과 6이라면 9월 19일과 9월 26일 이때 신청할 수 있고 끝자리가 2와 7이면 9월 20일, 9월 27일 끝자리가 3이나 8이라면 9월 21일과 9월 28일 이때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제 9월 29일과 9월 30일은 이런 거 적용하지 않고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면 촉박하잖아요. 미리미리 본인 날짜에 해당 되실 때 미리 가셔서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4억 이하라면 이때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 이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4억 이하이고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라면 10월 6일 날, 5와 0이라면 10월 7일 날, 2와 7이라면 10월 11일 날, 3과 8이라면 10월 12일 날, 1과 6이라면 10월 13일 날, 그리고 10월 14일과 10월 17일 이때는 요일제가 아닌 누구나 다 가서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신청할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본인이 대출 받았던 이게 1금융권인가 아니면 2금융권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만약 6대 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그 다음에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6개의 은행이라면 대출을 받았던 그 기존 대출에서 해준 그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아니면 실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6대 은행이 아닌 이제 그 외입니다. 기타 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 기타 은행은 이제 뭐 SC제일은행이나 이제 지방은행 있죠. 뭐 부산은행, 뭐 대전은행, 광주은행 이런 은행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 뭐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뭐 여전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신청하냐면 주택금융공사 여기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스마트 주택금융 이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6대 은행도 앱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 받았던 어디서 대출 받았나 이걸 따져보시고 그곳에서 해당 되시는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6대 은행과 그 외로.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곳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데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또 여기 해당되는데 여기다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무효 처리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당되는 곳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실 게 이제 유의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거죠. 아, 내가 1주택자고 소득도 요건이 충족했고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도 4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나 신청하면 무조건 혜택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25조 원.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 3억 이하는 1회차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고요. 그리고 이제 3억부터 4억까지 이 금액대는 2회차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신청받고 있는데 만약에 누적 물량, 그러니까 신청수가 쭉 많아가지고 25조는 이미 충족했다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25조 초과할 때는 그때는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가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25조는 초과했는데 그러면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끊겠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해도 받지 못할 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회차 때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때 신청 접수한 물량이 만약 25조 원 초과했다면 이때는 2회차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25조원까지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신청해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청 접수 물량이 1회차나 2회차 때 신청한 물량이 25조원 미달한다면 그때는 시세 4억 이하 이 기준을 조금 올려가지고 접수 받을 거다라는 건데 절대 이럴 리가 없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이 제가 알기로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 저번에 그때 기준 끊어진 게 아마 2억 7천인 걸 알고 있어요. 예. 4억까지도 안 갈지 모릅니다. 예. 이미 그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청 접수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제출 받았느냐, 6대 은행인 거냐, 아니면 그외 은행인 거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곳에 신청하셔야 되니까 해당되지 않는 곳에 신청하시면 무효 처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KB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 우리, 하나. 여기는 해당 은행에, 그 외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시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이 농협은행이, 우리가 농협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농협 있잖아요. 지역단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이분들은 여기입니다. 네. 농협은행만 여기고요. 뭐, 단위농협. 여기는 이쪽 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된다면 그때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6대 은행, 국민신한, 농협, 우리하나, 기업 이런 곳들은 이제 해당 은행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셨다면 그때는 13개, 뭐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다 갑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뭐 수협, 제주, 대구, 그쵸? 다 이쪽 가셔가지고 직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곳 제가 따로 자료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전화번호가 1688에 8114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하고 앱 이렇게 알려드렸고 나머지 6대 은행도 이곳에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자료 발표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들 이렇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 대출을 뭐 채무인수나 아니면 만기연장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그 대출 일자를 언제로 보는 거냐? 항상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일자가 8월 16일까지 실행됐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 가능한 기존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표를 좀잘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앞서 제가 저는 서술형으로 제가 말로 설명드렸지만 일단 안심전환 대출이 가능한 건 준고정금리에서는 두 가지죠. 일정 기간 금리를 고정한 이후에 변동금리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이두 가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무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나 적격대출 그리고 디딤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 자 이런 것도 대환되는 거냐?
대부분 일단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신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뭐 땡땡 캐피탈 보통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이런 데서 많이 받죠. 할부할 때. 예. 그래서 이 땡땡 캐피탈 이런 상호 쓰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신용정보원에서 부채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거죠.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여기 나와 있네요. 주택담보대출을 그 지역도 아닌 지역농협에서 받았다면 농협은행이 아닌 자 이런 경우는 어디에 신청하는 거냐 이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농협은행에서 받았다면 이때는 농협은행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네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가능한 거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대출 받았는데 담보대출로 이것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되는 거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피스텔은 공부상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및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네요. 이것도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주택으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거주하지 않고 이제 임차인에게 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굳이 그 집에 내가 거주해야 하는 그 요건은 없습니다. 집단대출, 그 중에서 이 중도금 대출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잔금 대출도 가능할까?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중도금 대출은 신청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화고 설정이 안 되잖아요. 네. 아직 등기 완료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잔금 대출은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잘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 가격 기준이 시세 4억 이하인데 만약에 이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 왜냐면 이제 막 지었다면 이제 거래가 뭐 없을 거니까 시세가 없을 거잖아요. 자, 이럴 때도 신청 가능한 거냐? 자, 이때는 시세가 없는 경우니까 그때는 공시 가격. 이 공시 가격은 현실화율 반영한. 그러니까 지금 주변 시세가 반영된 그 공시 가격 말합니다. 그걸 쓰거나 아니면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일단 안심전환대출로 이제 해당이 돼서 바꿨습니다. 대환했는데 그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주택가격이 4억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대출 받은 거 안심전환대출 이거 상환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이니까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른 건 괜찮다 라는 겁니다. 신청일 기준, 그때 기준 4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각각이 아닌 부부 합산에서 7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 이 주택금융공사 이제 여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소득 항목을 보시면 나와 있죠. 산정 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합산 1주택의 기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입이 1주택 이하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담보대출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구입한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분양권이 있다. 이러면 주택이 두 개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소득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대출보다 0.1%포인트 더 낮게 고정금리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이 저소득 청년. 이거는 일단 나이는 만 39세 이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만 39세는 신청일 기준, 내가 신청한 날짜 기준, 2022년 9월 15일 기준 그때 나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인, 신청하는 그 사람의 연령인 거예요. 혹시나 부부 중 연소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일정 나이가 이상이 되면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반드시 대출 신청하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하는 그 사람의 나이가 39세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 자체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대출 신청했다면 이제 신청인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TV와 DTI를 다시 계산하는 거냐? 예, 다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그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보다는 지금의 이 집값은 변동이 있을 거니까 소득 마찬가지고 그래서 LTV와 DTI는 다시 계산하되 다만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70, 60 적용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액이 적잖아요. 예. 주택 가격이 4억 이하니까 굳이 여기서 뭐 조정 지역이다, 뭐 투기 과열 지구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건이 돼서 소득 요건 충족했고 주택 수 요건 충족했고 다 충족이 돼서 주택 가격 충족했고 이렇게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대출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유의 사항에서 어차피 예산은 25조 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이 금액을 초과해 버리면 내가 지원했지만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조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럼 누가 받는 거냐?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금액이 낮은 것부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시스 정옥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네. 이 안심전환 대출은 이번이 제가 알기로 세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2015년도, 그리고 2019년도, 그리고 올해인데 이 2019년 신청 당시에도 신청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서 결국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 최종 주택 가격 커트라인이 2억 7천만 원 수준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4억 이하지만 역시나 4억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뭐다 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대상자가 적어지겠죠. 서울 수도권은 이제 거의 없을 거고 거의 지방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역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죠.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정한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서울 수도권은 해당이 없고 지방만 혜택을 주는 거냐 이렇다는 거죠. 네. 왜냐면 서울과 지방 간에 그쵸 집값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양극화로.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은 아파트는 제가 볼때 거의 해당 안될 거고요. 이제 비주피 아파트에서 일부 나올 텐데 그것도 저가순으로 끊으면 서울, 수도권은 거의 해당이 안될 겁니다. 지방에서 다 혜택을 받아 가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냐 이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논란은 이제 1주택자만
해당이 되니까 실소유자잖아요. 실소유자이고 투자 뭐 어떤 뭐 재테크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4억 이하니까 좀 서민층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 그 논란은 클것 같진 않고요. 그럼에도 분명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25조 원 상당의 돈이 시장에 풀리면 다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 이제 일반 대출자 이런 안심전환 대출 쓸수 없다면 뭐 변동금리를 하고 있는 일반 대출자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또 25점 풀어가지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더 이제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더 부담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논란이 있겠지만 또 서민들의 삶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냥 너그럽게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된 주택가격 3억 이하죠. 이제 3억 초과 4억 이하는 10월 6일부터죠. 10월 6일부터 신청해서 국가가 해주고 있는 변동금리를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각자는 여기에 해당되실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 주변 지인이 이렇게 좀 4억 이하 주택을 사면서 1주택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 받았다면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 신청해가지고 좀 상환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할 시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야 뭐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까 제가 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써서 큰 그런 게 없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하기 싫잖아요. 많이 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힘든 면이 있을 텐데 또좀 있으면 또 주말 다가오니까 힘내시고 혹시나 저처럼 연휴 때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살쪘다면 주말에 뭐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운동하시면서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좀살좀 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로 또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